올해도 어김없이 8대가 알을 낳기 위해 섬진강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적정 수온과 수량이 형성되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연어가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어른 팔뚝만한 물고기가 지느러미를 펄떡거리며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산란기를 맞아 몸통에 검정 띠가 생긴 어미 연어입니다. 방류 당시 6cm에 불과했던 새끼 연어가 북태평양 연안까지 15,000km의 여정을 마치고 섬진강으로 돌아왔습니다. 산란을 위해 고향을 찾는 회귀 본능 때문입니다. 2016년 124마리, 지난해 265마리였던 섬진강 회귀 연어는 올해 300마리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섬진강으로 어미나가 소상하는 시기가 예년보다 빠르고 그 양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강수량, 그다음 수온 등 적정 환경 조성이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귀 연어 중 일부를 포획해 인공 수정한 뒤 치어를 방류하는 자원 조성 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섬진강에서는 1995년 이후 788만 5천 마리의 연어 새끼를 방류해 2,700여 마리가 돌아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환경오염, 국가 간의 어획량 제한 등으로 연어 자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어 자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연어 종묘 방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성어린 연어 자원 조성 사업이 섬진강을 생명의 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